이마는 둥근 이마에 속합니다. 사회성은 좋은 이마인데 결혼운이 안 좋은 이마이고 솜털이 많아서 장걱정과 근심 걱정이 많은 이마입니다. 이마의 크기가 적당하여 결혼을 늦게 하였으면 결혼운이 좋은 이마인데 결혼을 일찍 하여 이혼수가 강해져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지하는 이마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혼수가 강한 관상에 속합니다. 이마만 이혼수가 강한 게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이혼수가 강한 관상이라서 결혼을 늦게 할 수가 없는 관상입니다. 광대가 이상운이 꼬이는 관상이라서 늦게 결혼을 할 수 없고 일찍 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거나 또는 일찍 결혼을 안 해도 안 좋은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광대입니다. 이혼수가 강한 부인은 입술이 작고 얇은 입술이라서 이혼수가 강하고 이마가 둥근 이마라서 이혼수가 강하고 광대뼈가 밑으로 긴 광대뼈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해도 이성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리는 관상에 속합니다. 이성운이 너무 강한 관상이라서 본인이 아무리 절제하고 남자를 철벽을 쳐도 운명적으로 이성운이 꼬이는 관상입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혼을 일찍 한번 하는 것이 본인의 운명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지아는 이혼을 일찍 안 했으면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관상이고 만약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려 고통을 겪어야 하는 관상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일찍 하고 그것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운명적으로 다른 안 좋은 운명의 액땜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큰 사건 사고 나는 것보다는 지나간 과거이지만 이혼을 하는 것이 이지아 운명에는 훨씬 좋은 액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자존심은 많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많이 늦게 해야 결혼운이 무난하기 때문에 지금쯤 결혼하면 결혼운이 순탄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마가 둥근 상이지만 형태가 아름다운 형태라서 늦게라도 결혼을 하면 좋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만나는 관상입니다.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도 좋은 관상입니다. 옛날과 달리 결혼은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싶어도 운명적으로 결혼 못하는 처녀 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운명적으로 결혼 못하는 처녀 총각들은 결혼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풀면 되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을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지아는 운명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운명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운이 변하는 운명입니다. 눈썹은 수려하여 인복과 인생이 순탄하고 눈은 자존심이 강한 눈이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눈입니다. 코는 수려하여 직업운과 재복이 좋은 코이고 인중은 또렷하여 감각과 재주가 좋은 인중이고 턱은 갸름하여 여성스러운 턱이고 노년 말년운이 평탄한 턱입니다. 조심할 것은 사고와 큰 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초년에 일찍 결혼을 하여 마음고생을 하였지만 광대뼈가 사고나 큰 병 걸릴 가능성이 높은 광대뼈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대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대뼈가 밑으로 길면 안 좋은 운명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사건 사고와 큰 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귓볼이 좋은 칼귀입니다. 칼귀는 귓볼이 도톰한 귀가 잘 없는데 이지아의 귀는 귓볼이 도톰한 칼귀이고 탄력있는 칼귀라서 재복과 인복이 좋은 귀입니다. 단, 칼귀는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 관상 자체가 재복이 좋은 관상이라서 적당히 쓰고 저축하고 하면 됩니다.